간단하게 휴식을 마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는 플로리다입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있네요. 비가 오는데도 30도입니다. 이게 플로리다 날씨가 이래요. 비가 오는데도 30도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엄청난 비가 쏟아내리고 있고, 또 근데 또 개어 있는 곳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후덥지근하고 습기 많고 덥고 그렇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이제 안에 차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천국이에요. 조금 전에는 이제 에그리컬처 인스펙션을 통과했고요.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웨이스테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이 앞에는 그 언제부터인지 플로리다 온 지 좀 됐는데 그 코로나 한참 저기 할 때 한 달 전 같은데 그때는 여기 길을 다 막아놓고 들어오는 차들을 전부 다 검사했습니다. 승용차들은. 네, 화물차들은 그때는 이제 뭐 화물차는 통과했는데 근데 이 지금은 이제 그 없어졌어요. 어차피 그게 한계가 있나봐요. 그거 괜히 시간 낭비고. 왜냐면 지금 플로리다가 오우 뭡니까 이거. 플로리다가 지금 텍사스하고 지금 1, 2위를 서로 막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한번 걸러갑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제 결정이 돼요. 앞에 시그널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이제 스케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재수없게 지금 스케일로 지금 이게 얘네들이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몇 파운드 이상이면은 저기 되는데 이건 뭐 널널합니다. 원래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하고 천천히 진입해서 녹색불이 바뀌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녹색불이 바뀌어서 저기 이제 안 바뀌고 계속 이제 빨간불이 있으면 이제 골 아픕니다. 이제 빨간불이 있으면은 아, 여기, 저기, 시간 되면은, 일정 시간 되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으면은, 이제, 얘가 타죠. 그럼 이제, 스피커에서 이제 스피커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파킹 나서로 파킹 하세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이제 일단 사무실로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담당 이제 또 검사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서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인스펙션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이제 외관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그 바닥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에어라인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이제 그런 인스펙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서 문제가 되면은 시간이 뭐 아무 이상이 없어도 시간이 뭐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고요. 만약에 거기서 뭔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경미한 것들은 수리를 해서 보고하라고 이제 그렇게 몇 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또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뭐 반드시 수리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이동식 그 정비를 불러가지고 저기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인스펙션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미국 시스템이라는 게 정비를 부른다 해가지고 금방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들 다 일하고 나서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수리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뭐 한두 시간 그냥 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무게가 일단 오버가 되면 안 돼요. 거기서 일단 적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무게를 잘 맞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버되지 않게,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영상에 말씀드리지만은 그 뒤에 축, 트레일러 축이나 이제 앞에 드라이빙 엑셀 축, 이것을 무게 배분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서로 오버되지 않게 한 상태에 가면은 별로 그렇게 1년 내내 다녀도 랜덤 아니면은 이렇게 적발될 일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랜덤에 걸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플로리다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웨이스테이션까지 통과해 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이 95번이 이제 플로리다 끝까지 마이애미까지 가는데 373마일이에요. 여기서 저기 엑시 넘버가 지금 373번이기 때문에 373마일이 계속 남쪽으로 마이애미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하면 키로수로 해서 하면 300마일이면 480이죠. 480km죠. 키로수는 일단은 서울 부산보다 길죠. 그리고 70마일이니까 6km에서 112 그러니까 480, 한 600km가 지금 여기가 600km를 이제 가면은 플로리다 이제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마이애미까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영을 해서 이제 쿠바를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수영을 해서 쿠바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안 되죠. 예. 상어도 많고. 그래서 아름다운 플로리다. 덥지만 않으면 지상 낙원입니다, 여기는. 여름이 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여름이 가려면은 11월 달이 돼야지 아마 여름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12월 1, 2, 3, 4 이때 오면 아주 뭐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하고는 또 틀려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 쪽도 이제 겨울이 되면서 우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그때 푸르게 되죠. 잠시 이제 12월 달부터 아마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시즌에 가보면은 캘리포니아는 한참 녹색이 이제 그때 이제 그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넘어가면서 그 강한 이제 햇살과 비가 오지 않는 날씨로 변하면서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아주 메마른 모든 게 지금 몇 달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메말라 있는 데다가 누군가가 불씨를, 조그마한 불씨를 하나 던져버리면은 뭐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 산불이 나는 그 원인 중에
뭐 폭죽놀이 하다가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뭐 실수로 이제 사람들이 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기는 이제 플로리다는 44채를 이래요. 이런데 뭐 담배꽁초 던진다고 뭐 불 나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여기는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캘리포니아 날씨는 약간 건조하면서 이제 비가 오지를 않아요. 날씨를 뭐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날씨를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은 다 이제 사막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막의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쪽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애리조나나 이제 그 멕시코 쪽, 그 다음에 그 네바다 사막, 뭐 거기는 뭐 다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만 이제 바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또 거기는 이제 겨울이라도 비가 오니까 거기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인간들이 그 물을 주지 않으면 모든 걸 캘리포니아에는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있는 곳만이 녹색을 띄고 있어요. 아직 여름에도. 근데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다 그냥 황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여기 그 플로리다는 그냥 언제나 와도 이래요. 그러니까 겨울에 와도 이렇고 여름에 오면 이제 색깔이 조금 더 진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얘네들도 그 지금 색깔은 약간 녹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가면서 이제 색깔을 약간 이제 가을색으로 변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러다가 또 다시 금방 또 이제 녹색으로 또 이제 변해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동부 지역은 이제 가을이 이제 시작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가을의 단풍들을 많이 보겠지만은 이제 겨울이 돼가면서 이제 플로리다 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여기서 와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또 가면은 그만큼 이제 캐나다의 겨울은 짧아지는 거죠. 플로리다 내려와서 한번 내려왔다가 가면은 5일에서 6일 걸리니까 그만큼 또 캐나다 겨울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겨울을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토론토에 살고 있지만은 저는 캐나다 작년에도 그렇지만은 캐나다 내에서 그 겨울 동안에 그 머물렀던 시간이 뭐 보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뭐 춥거나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여기 노스캐롤라이나만 와도 뭐 겨울에 따뜻하니까. 그래서 뭐 캐나다 춥다 그러는 뭐 겨울 왕국이라 그러는데 캐나다도 캐나다 나름입니다. 네, 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이제 토론토를 기준으로 보면은 토론토는 오히려 이제 서울보다는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작년에도 2월 달에 그때 되면 좀 눈이 좀 왔어요. 그때까지도 뭐 스키장이고 보고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눈도 안 오고. 근데 한번 이제 눈이 그때 10월 달인가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그 왕창 한번 쏟아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눈을 2월 달에 이제 여기 동부에서 처음 눈길 운전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여기 인터스테이트는 지금 3차선 인터스테이트예요. 95번인데요. 아주 뭐 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플로리다를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이제 도시가 이제 잭슨빌이라고 있는데요. 아주 도시가 이 호수하고 강하고 같이 끼어 있어서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 시내를 지나지 않고 이제 약간 그 외곽 도로를 빠져가지고 295번 사우스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아무래도 시내를 지나는 것보다 외곽도로로 이제 빠져서 가는 게 그나마 조금 더 트럭들은 좀 유리합니다. 아주 구름이 끼어 있어서 그나마 31도입니다. 구름이 끼어 있어서 아 지금 차가 앞에서 주행을 지금 흐름을 방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한 차선을 해서 지금 추월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는 이제 대서양을 한반도처럼 이제 생긴 게 한반도처럼 생겼기 때문에 삼면이 다 바다죠.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가 이제 대서양에 바로 그 대서양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아주 멋집니다. 아주 뭐 가보면은 정말 그 멋져요. 모래도 이런 그 뭐 경포대 모래나 이제 이런 거하고 좀 달라서 발에 잘 붙지도 않더라고요. 아주 고운 모래예요. 올라오면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갔다가 와야겠어요. 저는 이제 95번에서 다시 295번으로 우회도로로 빠져서 플로리다를 지나갈 겁니다. 아니 플로리다 아니라 잭슨빌을 빠져나갈 겁니다. 공사 구간이라서 길이 아주 울퉁불퉁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39분이고요. 여기 이제 잭슨빌은 그 호수와 이리 강 그리고 대서양을 연결되는 이제 이런 그 바다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도 이게 크게
뭐 컨테이너 내리는 그 야적장도 있고 다리도 멋진 다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서양과 연결되는 그 호수 같은 강을 지금 건너갑니다. 올림픽대교입니다. 올림픽대교. 그 생긴 게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이제 올림픽대교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올림픽대교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서양 쪽에서는 이제 많은 배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엄청나게 큰 항구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들. 여기 오니까 또 비가 또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다리는 이제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위로 높이 올려놓은 거죠. 이 근처가 아주 그 호수 바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 파크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치도 아름다운 비치들도 이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데이토나 비치도 있고 아주 멋진 비치들이 이 근처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 잭슨빌입니다. 95번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 조지아를 지나서 플로리다 진입해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잭슨빌입니다. 여기는 이제 295번 잭슨빌을 약간 이제 비껴서 외곽으로 나 있는 295번 도로입니다. 잭슨빌을 우회해서 이제 295번을 타고 와서 다시 이제 95번으로 다시 또 바꿔 탑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회 도로는 같은 도로상에 있는 인터스테이트에서 우회 도로라고 하면은 앞에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 길을 다시 만나고 안 만나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95번을 타고 오다가 295번을 탔기 때문에 다시 95번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도로가 195번이었다면 저는 95번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다가 그 인터스테이트에서 갑자기 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빠졌다 해도 그게 그 번호가 200 앞에가 짝수 단위라면은 다시 그 도로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홀수 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한쪽만 닿고 있고 한쪽을 안 닿고 있다 해서 이제 홀수로 하고 짝수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잭슨빌에 있는 데이토나 비치 근처입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이제 그런 비치죠. 여기는 플로리다입니다.